거의 약 1년 정도 만에 뭉쳤는데 나이랑 운동 경력 한 명 여기서 래프를 하고 여기서 한 명 바벨롱 하고 한 명은 이루 이제 이거 사켓으로 세 명이서 하고 소통하고 사켓을 빼고 소통하고 이렇게 할게요. 아, 안 돼! 어, 이거 하는 거 봤어. 아이씨. 카메라 좀 걱정해. 웹툰에 한 컷을. 이리 와, 소통해. 웹툰, 웹툰에 한 컷. 야, 씨.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 아, 이거 봐. 그럼 치워야지. 아, 힘들다. 와, 몸 진짜. 와. 일로와, 일로와. 가운데 분 누구세요? 집을 대회를 만들어준 장본인이죠. 몇 키워지, 너가? 올라갈 때는. 어, 57kg에서 진짜 엄청 몸 좋아진 친구예요. 14? 와, 거의 18kg? 많이 쪘네. 17kg? 몸이 진짜 좋아졌어. 17kg, 18kg 찌어서 몸 만드신. 아, 운동 5년차입니다. 부여운. 5년째 됐어? 취미생활은 운동 5년. 야, 확실히 뭐 구력이 되면 몸이 틀립니다. 태가 틀려, 태가. 신문맨, 신문맨.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소리. 신입이잖아. 눈 아픈 움직이는 아침 찍은 꿀팁 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을 한 4개 정도 맞춰요. 울리자마자 빨딱 일어나요. 아, 근데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거 듣고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바로 샀어요. 아, 더, 무조건 일어나죠. 어쩔 수 없어. 이게 알람 맞추면 계속 자. 5분마다 계속 깨면서 알지. 또 울리겠지. 나 그렇게 1시간 동안 잘 수 있어. 벗으면 또 다시 이게 왜 힘들어. 그게 그냥 손가락 운동이. 다 너 궁금해 하시니까. 오. 요즘 너무 잘 자주 걷긴 하는데 운동 시작한 거 후회해본 적 있나요? 후회해본 적 있어? 운동 안 하고 잘하고 여러분 제 몸을 보시오.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운동 안 한 걸 후회해도 운동 한 걸 후회는 안 합니다. 운동 얼마나 해야 광대 커지나요? 한 1년 정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한. 아, 잠시만요. 아니 벗어. 아니 벗어. 우측증이야지 완전. 바꿔서. 자, 광배 설명 한번 해주시. 어. 광배가, 보시면, 이게 1년 정도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원래 기본적으로. 야, 덜 떠지 마. 힘주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해주셔야 어느 정도 태는 나오고, 이제 좀 더 강한 이제 볼륨을 갖고 싶으시면 계속 하셔야죠. 이거 뒤 돌아봐. 나 뭐야? 이거 한 5년? 5년. 아, 이제 5년 정도 하면 되네. 아, 이게 7년 차. 넓다. 5년 차? 1년 차. 좀 남성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광배에 대한 약간. 근데 남자는 로망이. 남자는 어디가 나? 역삼각형. 진짜 역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식욕. 야, 근데 이거 다 먹었어. 나 이거 한 모금 마셨거든. 내 거 마실래? 내 거 마실래? 아, 내 거 못 마시겠어. 물맛 거의 발꽝 냄새나. 이게 무맛이. 무맛 식음이. 이 식음. 무맛입니다, 무맛. 무맛 식음. 근데 색깔은 약간. 무맛 식음. 색깔은 그냥 괜찮아. 카리스마 있어, 이거. 냄새 한 번만. 어, 냄새는 그냥 감기약. 감기약 가루약 냄새가 나네. 근데 먼저 먹어. 그치? 가루약 냄새가 나네. 괜찮아. 딱 좋아. 아, 나 이거 먹고. 진짜. 너무... 자. 좀 그래. 야, 쓴데? 저도 먹어볼게요. 아, 써!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얘 무슨 맛이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응? 아, 입 때렸어. 아, 진짜 맛없어. 진짜. 아, 건강해지는 맛이다. 건강해지는 이거... 맛.
마실래? 지금 퇴근합니다. 아. 마실래? 아니 안 먹어. 맛있네. 문지기 그의 입맛은 대체 거의 미각을 잃은 자예요. 아. 내추럴의 정점이 되려면 이 정도 맛은 익숙해져야 돼. 난 지방이 아주 너무 많아서. 아, 태닝이 하니까 확실히 몸이 잘 되는가. 아, 장아씨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너무 아, 7년차 7년차 같이 대회 나가는데 너무 지금 너 한 명 깔고 가는 거야. 야, 지금 뭔데? 통한다. 상남자나 신입인데 심하시네. 20kg 정도 더 해봐. 아 그래요? 20kg 정도 들려면 고사야 돼? 아 고사야 아, 진짜 노출증. 노출증이야 맨날 고사. 아, 20kg 오 들 것 같아. 몸은 들어. 몸은 20kg 들어. 몸은 20kg 들어. 몸은 뭐 몸은 들어. 몸은 들어. 와 강화 진짜 나 더 귀여워. 여기까지 올라가. 와, 시원한다. 오, 힘이 세긴 세, 20kg. 개인적으로 혼자 집중해서 운동 못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면 재밌어 보이네.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어. 이거 좋아. 대가리 크면 운동 접어야 되나요? 혹시 누리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거, 나 이거 영상을 꼭 볼 거야. 야, 근데 별로 안 커 보이지 않냐, 이거? 이제 방송 종료하고 이제 간단하게 촬영하고 딱 거의 약 1년 정도 만에 뭉쳤는데 나이랑 운동 경력 어떻게 되시죠? 저는 28살이고요 지금 제대로 운동 시작한 건 3일차 정도 됐습니다. 3일차 너가 뭐라 했었지? 70kg 간다고 그랬었잖아. 어 70kg대 와. 3개월 안에 80kg까지 80 안쪽까지 어 내가 70kg대 70kg까지 3개월 안에 70kg대 못하면 못하면 뭐 어떻게 해. 못하면 어떡해. 빨리 먹고 70kg 좀 오래 걸렸어. 오래 걸렸지만 달성했어. 체중화를 이제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 심정이 어때? 좀 준비는 좀 차곡차곡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마디? 응. 대회 그때 막 63일 남았고 뚱뚱하신 분들하고 힘들었는데 아, 나 하고 싶은 말 한번 보고 전국의 뚱뚱이들 뚱뚱이들 전국의 뚱뚱이들 한번 용기 내고 한번 해보자고. 맞아 전국의 뚱뚱이 분들 열심히 운동하셨나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 10개월, 9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고 이렇게 몸이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게 성공한 사람이 할 말 할 수 있는 말이야. 왜냐면 자신감 근데 아직은 솔직히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뚱뚱이 분들도 계속 저 보면서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너 한마디. 저는 뭐 목표를 세우진 못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했다는 그 것만 생각하고 맞아. 그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뭐 다음에나 기회되면 움직이나 대회 끝나거나 뭐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나 뭐 이제 놀러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 만들어지면 이제 또 운동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방송 퀄리티도 그렇고 나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고 그래 수고했다. 1년 뒤에도 이렇게 만나는 거야? 어. 몇 년?